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? 깜짝 결정된 임시 공휴일에 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역시 많았습니다. 특히 중소기업은 10곳 가운데 7곳이 오늘 정상 조업을 했습니다. 아마도 평소보다 더 힘든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. 정효 기자입니다. 광주의 한 가방 제조업체입니다. 원단을 자르고 재봉틀을 조작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. 밀려드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최고가 남은 것보다는 그때그때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보람이 있어요. 임시 공휴일을 맞아 관공서나 대기업은 대부분 쉬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. 중소기업이 많은 하남산단에서 80개 업체를 골라 표본조사를 해봤더니 10곳 중 7곳 이상이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했습니다. 하루라도 쉬면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부모가 출근하면서 자녀를 맡은 초등학교 돌봄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도 쉬지 못했습니다. 광주의 경우 45곳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운영됐고 어린이집은 10곳 중 4곳이 문을 열었습니다. 쉬어다니는데 쉬지 못하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돌봄교실 먼저 취지가 그 학부모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일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.